호세아의 말씀을 읽고 있다 보면 좀 불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얘기,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간사한 게요.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자기만 칭찬받으려 하고 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커요.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 자기를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북합니다. 이게 은혜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빨간 펜을 이렇게 긋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성도들이 이렇게 가끔 그 이 성경책을 보면 어디에다 줄을 걷나 싶으면 좋은 얘기들은 다 줄을 걷습니다. 좋은 얘기들은. 그런데 회개하라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줄 안 가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 그 말씀보다 무엇을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질책하는 말씀,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요 집안을 청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집안을 깨끗이 치워놔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먼지가 뽀얗게 앉지 않습니까? 또다시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어지럽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틀에 보면 먼지가 앉아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죄악이 먼지처럼 죄악이 가득 쌓여있는 이곳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 죄의 때가 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요 죄에 대하여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그 경각심들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죄에 대한 모습이죠. 이 경각심을 잃어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정조 개념 아닙니까? 정조 개념. 여기 계신 분들이 옛날에 시집 오기 전에는 다 정조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던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 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는 뭐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일상이. 드라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드라마에서도 동거하며 사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리고 살다가 헤어지면 또 끝인 거예요. 이게요, 이 개념이 어느 순간 그렇게 막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죄에 대하여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는 말씀인데 왜 나는 그걸 거부하는가? 또 거부하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는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 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팔 소리 불러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그때까지 내가 회개하여 내가 순수 정결함을 지키고 있을 때 그 나팔 불 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팔 분 이후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문이 닫힌 이후에야 등불 들고 가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기 전까지 내 나를 끊임없이 씻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거북하더라도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이 호세아의 이 심령을 쪼개는 이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오늘 10장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때가 BC 735년이라고 그랬지요. 북이스라엘의 아시리아에 의해 아수르에 망하는 때는 722년이에요. 13년 후에 이제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회개의 복음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의 그 이 경제 정책에 의하여 거대 무역 국가로, 또 이 북이스라엘에서 생산되어지는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우상은 최고의 당시의 명품으로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망해? 이렇게 호세아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한다.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호세아 시대에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죠. 경제적인 풍요가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아주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처럼, 풍년이 드는 것처럼 아주 풍요롭다라는 건데, 그런데 뭐예요? 그 풍요로운데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게 뭔 얘기겠죠? 재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재단, 또 이어서 뭐가 있어요?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 주상이 뭐냐면 세워진 우상이란 뜻이에요. 설 주자를 써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이 뭘 했냐면 그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데 두 신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상에게도 감사하고 두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요, 그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인 존재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그 신앙의 표현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자는 어떤 거냐면요, 나를 위하여 신이 필요한 자예요. 따라서 나를 위해서 신이 일하는 그런 존재가,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우상이 주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상이 주는 쾌락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차지하려고 하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전도하기 가장 쉬운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도 믿겠어, 나도 믿겠어 하고 몰려듭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 인도. 인도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힌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듣습니다. 그 끝에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믿겠어. 그 예수를 상징하는 그 표징을 하나 주시오. 그러면 뭘 줄까요? 십자가를 줄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주고 주면 이 사람이 십자가를 받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인도 사람들 집에 가면요, 집에 가장 좋은 자리에 신상들을 쫙 모셔놓은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 신상들을 갖다, 인도의 그 힌두에는 뭐 수천 가지 신이 있잖아요. 그 많은 신, 자기가 좋아하는 신상들을 집안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를 예배 장소로 삼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냐? 오늘 좋은 신 하나를 내가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신상 옆에다 떡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만군의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동등한 위치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의 필요로 채워주는 종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두 양신을 섬기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풍요를 위하여,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내가 만사 형통할 수만 있으면 어떤 신이든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는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그 말이 뭐죠? 뭐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도 어려워해. 그렇잖아요. 전도하십시오. 참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돈이 생긴다는데 그냥 뭐 건강이 상하든 뭐든 막 열불을 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도는요, 내 눈에 보이는 나를 위한 것이 없어. 오히려 손해야.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뭐 갖다 퍼주고 그냥 뭐 또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그 사람 얘기 들어줘야 되고 뭐, 아,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자존심 상하기까지 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요. 나를 위한 신앙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요, 두 발 벗선발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문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있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서 둘둘둘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문을 꼭꼭꼭 잠그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거듭나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들을 잡으려고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 그 예루살렘 거리를 향하여 나아가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어. 그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여 메시아요 라고 선포하죠. 이게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리얼 크리스찬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그 북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자들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벳아윈이 어디였다고 그랬어요? 베다이 베델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이란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베델이라 해서 야곱에게 계시를 주어 하나님이 집이 있는 곳이라고 명칭을 붙여줬는데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웠던 거죠.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베다윈이라고. 베다윈이 무슨 뜻이에요? 우상의 집, 귀신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 귀신의 집으로 만들어버렸지.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영광이 떠나고 너희들이 슬퍼하며 애통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주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기가 주인 된 겁니다.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나의 욕심을 신격화한 것이 우상인 거예요. 곧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내 안에 둔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이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베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벳아웬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집이라라고 부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렙 왕이라고 6절에 얘기하는데 야렙 왕은 아수르 왕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 왕이 그들을 다 쳐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 야웬이 뭐예요? 우상, 귀신 그런 뜻이죠. 그들의 산당은 파괴되며 가시와 찔레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며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산당이 파괴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파괴됩니다. 우상의 집이 된 자, 귀신의 집이 되어 살아간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파괴되어지고 가시와 찔레로 덮여버리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언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하시는 예언인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어저께 얘기했죠. 기브아가 뭐라고요? 기브아가 뭐였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19장부터 21장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사기서의 끝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사기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이야기가요 은혜롭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도망가죠. 첩이 도망가니까 첩을 찾아갑니다. 첩을 찾아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와중 속 오다가 날이 저물어 기브아라는 동네에 이 레위인이 자기 첩과 함께 들어가지요. 그리고 머물 집을 찾는데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때의 젊은 노인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데려가니까 동네 젊은이들이 쫙 나와가지고 저 사람 내놔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내놔라, 우리가 즐기게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첩을 내주죠. 그 젊은이들한테 밤새도록 윤간나고 결국 죽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아주 끔찍한 일을 또 저질러요. 그 죽은 여자의 시체를 12막으로 쳐가지고 각 지파별로 특급 배송시킨 거예요. 페덱스를 쫙 배송시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10개 지파가 누구를 칩니까? 베냐민 지파를 쳐버리죠. 베냐민 지파가 그 10개 지파가 덤비는데 뭐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베냐민 지파는 가장 적은 지파가 되고 맙니다. 몇 명만 남았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 나중에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저 베냐민 지파 남자에겐 여자 주지 마! 결혼도 못하게 합니다. 결혼도 못하게. 그래서 생긴 풍속이 있어요. 보쌈에 오는 풍속이 생긴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가 그렇게 죄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죄로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이 사사기의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요, 그 사건의 이 그 단초는 그 시작은 신약은 음행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음행이 결국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것을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너 죄인이냐고 단순간에 그냥 번개불을 내려서 잡아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요, 주의 사자를 보내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뭐죠? 죄악으로 가득 찬 땅, 엉겅퀴가 가득 찬 땅, 그 땅을 다시 기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공의가 비처럼 내리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 문제 없을 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그게 축복이에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무사안일하게 그냥 주머니 넉넉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냥 하루를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태하게 살아갔던, 사명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내 모습을 주께서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지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차지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15절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케 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혹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어떤 영역이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기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나의 안위와 나의 안락을 위하여 살아왔던 나의 모든 영역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삶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진 모든 영역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님을 높이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모든 사단마귀 권세들은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주여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진정 베다 웬이 아니라 베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오직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헤세드가 흘러넘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지성소된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곳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악이 창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와 대적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지경하는, 기경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고 주님의 나라로 무경 땅을 기경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가 끝나면 각자에게 주신 개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시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